쓰레기 같은 놈 시킨 걸 왜 제대로 못하지? 보클파 보스 보클룸 오랜만이군. 에이 마까 오랜만이군. 무슨 일을 저러 해야지? 이번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꽤나 안건이 커서 말이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뭐니는? 큰 걸로 다섯 장 준비하지. 그그 그래서 뭘 도와주면 되는 토큰컵? 아, 무동리라고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모든 전력을 이끌고 와줬으면 좋겠고. 아, 물론 나도 갈 거야. 오케이. 바로 렛츠고. 좀 이따 보자고. 사와디허 난노나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기다려라 노인들. 기사님, 굿데이 보내세요. 어이, 뽀글루. 왜 버스를 타고 왔지? 가오 안 살게. 글룸, 한국 돈 벌러 왔다. 돈 아껴야 했어. 참 못 산다. 어휴, 이런 놈들이랑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니. 가오 떨어지는군. 엄마가! 지금 우리 빠꿀빠를 무시하나? 오, 무슨 소리야? 빠꿀빠를 무시하다니? 그런 적 없어. 총 내려놔. 빠꿀빠가 지금은 힘들지만 옛날 우리의 빠꿀빠라면 이런 책은 코리아 한국 땅에는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날저나 전화의 마카빠가 이런 작은 시골 동네를 정리를 못해서 나까지 부르다니 무슨 일이? 아, 그게 말이요. 여기 동네 할망구 할배들이 보통이 아니야. 김마카, 너도 다 죽었구만. 그런 나이 먹인 툴딱들 하나 정리를 못하다니. 그러게 말이다. 우아 녀석이 시원찮으니 너와 내가 여기 마을을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허리 나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옮겨. 젊은 패기들이 보기 좋구먼. 오늘이 지들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것도 그런디 전혀 어전놈은 어디 가고 이번에는 뭐 외국인에다가 다 못생긴 놈이 왔는겨? 아니 뽀클로 왜 그래? 에이 저 꽃 그리고 얼굴이 참 유 카르티오갱? 아니 카르티오갱? 40년 전 그 카르키오 갱단을 말하는겨? 그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날렸던? 은퇴한 지가 40년이 넘어가는디 역시 내 잘쓴 얼굴은 숨길 수 없는 건가? 뭐라는겨? 아이고 아니라 옷이랑 처음 보고 알았다잖여. 아무튼 그려 내가 40년 전 카르티오 갱단 마피아 보스 강덕구요. 날 알아보다니 역시 난 안 죽었구만. 히히히 밴만 맞아 당신이야. 우리 그랜드파더를 말해줬었지. 카르티오 갱단의 마피아 보스였던 강덕구. 그 이름 대대로 전해들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서프라이즈? 그렇게 궁금해요? 그려 알려주지. 카르티오 패밀리 보스였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말이오. 에이 세뇨리타 거기서. 아 나도 못 봐. 오케이 저 앞이면 당신 큰일 나. 특수부대를 은퇴하고 이렇게 이탈리아 여행을 오니 참 평화롭군. 뭐지? 이 살기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환영식을 하나? 이런 상황은 좀 곤란한데 말이야. 암살부 대대장 김춘자, 이곳은 무슨 볼일이지? 아우, 난 그냥 놀러온 것 뿐이니까 경계하지 마. 그리고 어디? 너니? 어느 틈에? 약한 개일수록 크게 짖는다던데 딱 그 꼴이네. 총구를 들이밀었으면 바로 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약해서야. 보스! 스톱! 괜찮다. 날 처리할 거면 진작 처리할 수 있는 여자다. 아무래도 정말 이탈리아에 놀러 온 것 같군. 그렇다니까.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말이지. 중요한 용무? 그게 뭐지? 그건 오늘 밤 여기 해변에서 남녀가 모여 파티를 한다지 뭐야? 아, 일만 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못해봤는데 이제 은퇴를 했으니 나도 연애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남녀가 모여 파티라니 너무 설레이는 거 있지? 오늘 반드시 남친을 사귀겠어. 정말 웃기는 여자군. 은퇴를 했다니 정말 이곳에서 다른 수작을 부리진 않을 모양이구먼. 그래, 이탈리아에서 좋은 남친 찾길 바란다. 얘들아 가자. 보스, 저 여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 처리하시는 게 어떠신지. 저 여자 냄새가 나더군. 에? 보스,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냄새가 난다는 건 좀... 이 녀석이! 그 냄새가 아니라 임마! 피의 냄새 말이오. 그것도 한두 병의 피가 아닌 엄청난 피의 냄새가 한두 병 처리해본 게 아니란 소리다. 만약 저 여자가 우리 죽이려고 작정한다면 우린 순식간에 다 당했을 거야. 보스가 그렇게까지 말하시다니.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우리 노리고 온 건 아닌 것 같으니 너도 너무 걱정 마라. 휴양을 즐기게 냅둬. 빠꼴룸 킹단이 오늘 밤 쳐들어온다고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영역에 발을 들이밀려고 하다니. 얘들아! 카르티오 갱단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준비해! 예스! 보스! 헤이, 세뇨리타! You very very beautiful girl! 아름답다뇨. 잘생겼어. 내 나이 서른. 이래만 바빠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군. 내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 건가? 아이는 역시 세 명이 좋겠지? 저리! 아이 세 명 낳고 행복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빠꿀 빠꿀! 빠꿀 빠꿀! 싸 빠꿀! 어이, 빠꿀룸, 여기는 우리 구역이잖아. 헤이, 카르티오 갱단의 강덕구! 선선이 이것을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예요. 카르투오 갱단에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군. 겨우 그 정도 인원으로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줄 알았나? 여기는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싸다! 뭐? 뭘 시작하라는 거야?
미안하게 됐어다. 그러니까 마피아 주제에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 시민들 돈도 좀 듣고 마약도 좀 팔고 그래야지. 무슨 마피아가 시민들을 지켜줍니까? 당신의 방식은 너무 구닥다리야. 난 이제 당신 부하들 데리고 바골파 밑으로 들어가겠어. 바골 바골. 굿보이 굿보이. 카르티오는 전투블루,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도 다 배신했는데 강덕구, 당신이 말할 수 있지? 이탈리아의 술집은 이제 모두 우리의 것이야. 젠장. 어떻게 너네들이 날 배신할 수가. 헤이 카르티오, 마지막 유언은? 유언이라. 이탈리아 이방되기 전 한국에 있는 내 친부모 얼굴족도 한번 보고 싶군. 마피아 보스라면 싫어하시려나? 저런 카르티오 경단 강덕구가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다니 정말 대물이로구만. 디스커스팅. 디스커스팅. 그럼 잘 가라. 무슨 일이지? 용서 못해. 나의 러블러블 이탈리아 여행을 망친다. 아우, 넌 그냥 구하루 칼도 아까워. 그냥 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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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내가 널 왜 구해줘? 그냥 이놈들이 파티를 망쳐줘서 음풀이 했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에이, 그만 제발 스타피. 엄마 보고 싶어요. 나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힘만 센 여자를 누가 좋아한다고. 아, 됐다 됐어. 그냥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잠깐, 다시 한국으로 가는 거냐? 그래, 흥이 다 떨어졌어. 은퇴했으니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까 생각 중이야. 나도 데리고 가. 뭐? 네가 한국에는 왜? 평생을 함께한 부하들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탈리아로 이방된 한국인이다. 죽기 전 갑자기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왜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돼? 난 어렸을 적 빼곤 한국을 처음 가보니 너가 좀 안내해주면 좋잖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아이, 고마워. 이 은혜 평생 네 옆에 남으며 갚음아. 평생? 어? 그건 좀. 넌 얼굴이 못생겼어. 내 취향이 아니야. 절대 사귀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랑 사귈 마음 없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지. 잠깐만, 또 생각해보니까 빡치네. 야! 내 존잘 신랄감을 놓치고 말았어. 이런 못생긴 애가 딸 평생 쫓아다닌 거잖아. 아, 꿀! 죽어. 그렇게 우리 그랜파더 빠꿀놈은 강덕과 영약싸움을 하다 40년 전 정체 불명의 여자에게 맞아 정신이 환가닥하셔서
한국인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어. 그 후 우리 빠꿀빠는 점점 영역 싸움에 밀려 몰락하기 직전이지. 손자인 나, 뽀글놈이 이 자리를 이어받아 다시 전성기 때였던 빠꿀빠를 일으켜 세워야만 하지. 젊은 시절 이야기 들으니까 부끄럽구먼. 그때는 그랬대. 좀 멋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배 나온 할배여, 할배. 이 사람이 이장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요? 네? 하나잖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래도 40년 전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바로 난 것 같은데. 네? 지글지글한 망그가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게 나의 꿈은 멀리서 한국까지 헛걸음한 게 아니었구먼. 우리 빠꿀빠의 원수들은 여기서 한번 해보게 될 줄이야. 니는 디자이 놓친 애들 보통이 아니었구만. 우리 부하들이 당한 이유가 있어. 하지만 우리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할망구 할배도 곱게 죽을 생각은 마라. 하하하, 무섭구만! 어린 것들이! 어른 공격은 못할 망정! 어른 공격이 나고 있으니 너넨 좀 혼나야겠지? 에휴,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큰코 다칠겨. 내 지옥 참마도는 아직 숨쉬고 있으니께. 할머니, 무사하셔야 할 텐데. 나도 놀래, 나도 놀래. 박사 할아버지, 거긴 위험해요. 할아버지!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